간을 한번 볼게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쌈채소에 얹어서. 맛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정말 맛있는 거 있죠? 갈비맛. 안녕하세요. 만나볼걸 행복치기 여왕벌입니다. 제가 여왕벌이에요. 저희가 양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왕벌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돼지고기 가지고 맛있는 갈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목살로 했어요. 앞다리살로 해도 좋습니다. 요 세 가지 가지고 갈비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시나요? 한번 믿어보세요. 양념 먼저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사과즙이거든요. 한 세 큰술 정도만 넣고요. 간장도 다 부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양념이 끝입니다. 아! 올리고당 안 넣었어요. 팬을 약간 예열을 시켜주시고요. 고기를 강 중에다가 놓고 이렇게 먼저 좀 익혀주세요. 지지직. 고기에서 약간 이렇게 기름이 나왔죠? 이때 양념을 부어주세요. 불을 중불로 놓으세요. 이제 고기가 웬만큼 익었잖아요. 뒤집어 주세요. 이제 불 조절 잘 하세요. 타지 않게. 그럼 약불로. 양념이 돼 있지만 이런 핏물이 없을 때까지 구우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양념이 다 고기에 배일 때까지. 아까보다 핏물이 더 많이 나와 있죠? 이때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. 와, 맛있겠다. 가족들 취향대로 한번 잘라보세요. 저는 좀 크게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. 다 됐어요. 파만 솔솔. 갈비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. 간을 한번 볼게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쌈채소에 얹어서 잘 먹겠습니다. 맛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정말 맛있는 거 있죠? 갈비맛. 얼른 영상 끝내고 영상 찍어주는 딸과 함께 맛있게 먹어봐야겠어요. 오늘도 고기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